쉽게 좀 즐거운 멜로디를 좀 들려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팀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좀 악기들이 여기 있는데 이따가 제가 연주할 악기이긴 한데 혹시 이 악기가 무슨 악기인지 어머 수준이 너무 고급지신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이 악기는 생화음이라는 악기입니다. 국악 관악기인데요. 국악 관악기 중에서도 유일하게 화음을 내는 그런 악기예요. 그리고 좀 특별한 게 내쉴 때도 소리가 나고 들이마실 때도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인데 이런 악기가 좀 비슷한 게 뭐가 있죠? 그렇죠. 어머. 우등생 우리 어머니가 앉아 계시네요. 앞으로 제 공연할 때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맞습니다. 하모니카처럼 들숨날숨으로 연주하는 그런 악기인데요. 이게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. 봉황이 날개를 접은 모양 같다 해서 봉황황자를 써서 생황이라고 불리는 그런 악기입니다. 저희 준비 다 했나요? 네, 그러면은 나머지 악기도 여러 개 있는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공연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네. 앞에 여기는 되신 것 같아요. 저 뒤쪽이 안 되신 것 같아요. 아, 저희 공연해도 될까요? 네. 좋습니다. 유루의 달달 프로젝트 여러분들께 신명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곡 가리봉 블루스 들려드리겠습니다. 가리봉 블루스
선수가 저희들 시원한 연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프로그램들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. 저희가 들려드렸던 가리봉 블루스라는 곡인데, 제가 서울의 가리봉도 쪽에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받은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악기로 좀 옮겨왔습니다. 다음에 또 이렇게 용인에 또 오게 된다면 용인에 대한 뭔가 그런 곡을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연주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. 아, 꼭 해주세요. 꼭 해주세요. 네, 제가 들고 있는 이 악기는 혹시 무슨 악기인지 아실까요? 그렇죠. 네, 태평소라는 악기입니다. 국악 관악기 중에 소리가 제일 커서 사물놀이,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연주하는 대치타 중에서 선율을 맡아서 하는 그런 악기인데요. 태평소로 좀 진한 블루스 느낌으로 좀 불어봤고요. 그리고 감사합니다. 저도 너무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저쪽에, 저 왼쪽에 저 긴 악기는 혹시 아실까요? 여기 지금 여러분들 너무 수준 높으신 거 아닙니까? 대필이 맞습니다.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, 네. 대필이라는 악기예요. 국악 관악기? 필이라는 악기가 있는데, 그거를 조금 길고 뚱뚱하게 만들어서 저음역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악기인데요. 그런 악기로 마찬가지로 블루스 음악을 연주를 했습니다. 그러면 다음 곡은 조금 경쾌하게 가보려고 합니다. 윈드스윙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.